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뭐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점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바로 소카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는 만큼 소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브랜드인 만큼요 아마 주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요, 청약 받으신 분들도 좀 시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만큼 그날 잘 대응하신다면은 수익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나방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못한다 하면은 접근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8월 대출 우대 금리를 중국에서 발표를 해요. 저게 이제 중국의 거의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중국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부동산발 경제 위기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대출 금리를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어떤지를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잘 체크를 한번 해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시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기억을 하는 거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월 23일입니다. 삼성 보안 기술 포럼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삼성 보안 기술이 얼마나 잘 발전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보안 기술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주는 여전히 저는 산업 성장과 함께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요. 멀리 보고요. 당장 눈앞을 보면은 수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가져가면 갈수록 중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생각하니까 보안 관련주에 대한 관심 조금 더 높이시는 것도 낫겠다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에서 길드워2 이거를 스팀판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거 출시한다고 해서 뭐 게임 관련주가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면요 그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NC소프트 길드워2를 출발로 해서 24일 수요일에 게임스컴이라는 게 열려요. 게임스컴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뭐 전 세계 게임 전시회 중에 가장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게임스컴이 열리게 되면은 거의 뭐 이 전시회에는 500곳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뭐 MS부터 마이크로소프트죠, 유비소프트, 뭐 블리자드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속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 네오위즈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삼성도 게이밍 전용 브랜드가 따로 있죠. 오디세이라고 하는, 뭐 자동차도 현대에서 고급 라인인 제네시스 라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임 전용 라인인 오디세이라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고 게임 관련 기기가 움직일 수 있는데 기기 관련주에는 역시나 뭐 오큘러스라든지라 하고 하는 이 약간 얼굴 안경 같은 거 쓰는 거 있죠. VR, AR 그런 쪽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에서 열리게 되는데 주체로 열리게 되는데 와이오밍 주에서 열린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건 25일에서 2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경제정책의 제약 조건 재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통화정책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다, 이거 지금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 섹션의 발표자로 일단은 선보인다, 역할이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방향성이 조금은 잡혀 나갈 것일 것 같네요. 그래서 거시적 경제라고 하잖아요. 전체 시장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사놓으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사놓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지는 날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려서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난다 라고 하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적어놓진 않았지만 넥슨 게임즈에서 히트2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역시 게임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6일입니다. 26일은요, 갤럭시 Z4, 그죠? Z 플립4, 그리고 폴드4가 출시가 된다고 해요. 스마트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작에 비해서 뭐 디자인이라던가 성능,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약간 가다듬어지고, 약간 성능 업이 된 건 있지만, 눈부신 변화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폴드4와 플립4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판매량을 보여줄지는 조금 기대와 뭐 걱정이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3를 썼지만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디자인이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성능이 조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 라고 하니까 그런 점들로 인해서 많이 팔릴지 판매량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의 200만원대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팔릴지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고, 생각보다 많이 팔리게 된다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좀 역시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 한번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뭐 큰 행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하는 경제 기반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요. 체크 잘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은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